아디다스 제74회 한국 테니스 선수권대회 남자단체 시상식을 참석하고 합격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대한테니스협회 박용호 회장님입니다. 축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테니스협회 홍경호 회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대한테니스협회 유창훈 홍보회장님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남자 단식상 부탁드립니다. 시상은 서울테니스협회 홍경호 회장님 드리겠습니다. 손진 선수 앞으로 나와주세요. 상장 남자 단식 준우승 손지훈 국군 체육부대. 이 사람은 본협회가 주최한 제74회 한국 테니스선수권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 2019년 11월 3일 사단법인 대한테니스협회 회장 박영호 대표도 준우승한 선수에게는 상장 및 트로피 상금 300만원이 추가되겠습니다. 또한 부산오픈 예선 와일드카드도 같이 수여가 되겠습니다. 성탄절 같은 거. 상장 남자단식 홍성탄 연기대학교. 이 사람은 본협회가 주최한 아디다스 제74회 한국 테니스 선수권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2019년 11월 3일 사단법인 대한테니스협회 회장 박영호 대표도 우승자에게는 상장 및 트로피 상금 500만원이 수여가 되며 2020년 국가대표 자동 선발이 수여가 되고 2020년 서울오픈, 2020년 부산오픈, 광주오픈 국제 남자 챌린저대회 본선 와일드카드가 수여가 됩니다. 다음은 여자 단식 부분에 대한 시상을 하겠습니다. 시상은 대한테니스협회 유창훈 홍보회장입니다. 김나리 선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상장 여자 단식 준우수 김나리 수원시청. 이 사람은 본협회가 주최한 아디다스 제74회 한국 테니스 선수권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 2019년 11월 3일 사단법인 대한테니스협회 회장 박영호 대표도 김나리 선수에게는 상장 및 트로피 상금 300만원이 수여가 되겠습니다. 여자단식 우승 수상자는 대한테니스협회 박영호 회장님을 드리겠습니다. 상장 여자단식 우승 정수남 강원도청. 이 사람은 본협회가 주최한 아디다스 제74회 한국 테니스 선수권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 2019년 11월 3일 사단법인 대한테니스협회 회장 박영호. 우승한 선수에게 상장 및 트로피 상금 500만원이 수여가 되고 2020년 국가대표에 자동 선발이 됩니다.
우승한 선수들 행성까지 리터뷰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홍성찬입니다. 아까 이 차를 다 되게 찾아가지고 감사드리고 또 저희 팀원들과 명지대학교 교수님, 감독님, 홍성찬 감독님 다 너무 저를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팀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정순함 선수 인터뷰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강원도청 정순함 선수입니다. 일단 계속 찾았는데 날씨가 오늘은 이렇게 날씨가 좀 따뜻해서 응원하시는데도 좀 불편하지 않을 것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끝까지 자리 시합이 올해 진행됐는데 끝까지 자리 비춰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골볼들 오늘 공 잡기 힘들었는데 자기들끼리 열심히 뛰어줘서 감사드리고 고맙고 아련이 아픈 게도 경기 끝까지 해줘서 같이 하고 싶어요. 네, 나 여기 있을게.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한펜션 국경부 회장님의 인사 말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한펜션 국경부입니다. 대기간 동안 날씨가 굉장히 좋아서 우리 선수들이 아마 더 열심히 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외국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출전하고 이 선수들과 같이 대회 중 동안 같이 운동을 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이 대회를 무엇을 원하는 것도 제가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대회가 내년에 다시 출전하면 더욱더 우리가 좋은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의 집단, 그리고 입상하지 못한 선수들도 여기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아디다스 제74회 한국 테니스 선수권 대회 시상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린 및 성과 여러분은 김영차장님의 잠시만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